오늘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많은 방해 가운데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왜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툴 만큼 우물이 중요할까요?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물이 생명처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사막에서 우물을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삭이 고향 땅에 큰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배의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강제로 메어버리고 블레셋 왕까지 나와서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게 되었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마다 와서 방해하지만 역시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일곱 개의 우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원하였고 나머지 다섯 개의 우물은 종들을 시켜 직접 판 우물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비의 우물을 복원하면서 그 우물 밑바닥에서 만난 것은 아버지가 마셨던 생수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의 전율을 느낍니다. 이삭은 인격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넉넉하고 관대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신 것처럼 외지에 온 사람에 대한 무서운 텃세와 시기, 경계심을 이삭은 훌륭한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어 그 나라의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먼저 와서 화친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삭은 이름대로 진정한 승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보는 넉넉한 마음, 든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양보는 곧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하고 폐허한 곳이어서 다툴 일이 많고 마음 상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긴다면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존의 우물을 파는 삶의 현장에서 까닭없이 방해받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삭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자녀되게 하시고, 물을 떠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나는 세속적인 것을 경계하고, 심령의 샘을 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터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